함수에서 대칭의 중심이 어딘지는 이거를 굳이 쪼개지 않아도 바로 알수 있는 형태죠. 굳이 쪼개보자면 3의 x-2 더하기 1. 대칭의 중심이 2,3인 거는 그냥 바로도 알수 있는 형태인 거고. 자, 지금 그리는 이 그래프가 점선이 그 XY축이 아니라 그냥 X는 2랑 Y3이라는 정근선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 다음에 이 그래프가 원이랑 중심에 좌표가 2,3이 원이랑 이라는 말은 이 원이 이렇게 생겼단 이야기인 거예요. 여기에서 유리함수를 이런 형태로 그리게 되면 이 점하고는 대칭의 중심 기준으로, 아 여기 유리함수에서 그 정근선의 교점 기준으로 서로 대칭관계 있지 않을까? 얘랑 얘도 대칭관계 있을 거고. 왜요라고? 날카로운 질문인데. 만약에 유리함수가 있는데 y는 x분의 k라는 유리함수가 있어. 얘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거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을 거야. 요 함수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 0,0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y 대신에 마이너스 넣고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고 마이너스 넘겨주면 어? 똑같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이 유리함수는 대칭의 중심 현재로서는 원점에 대해서 이 점이 요렇게 대칭되는 관계에 있다라고 볼수 있잖아요. 그럼 얘가 평행이동을 얼마만큼? 2,3만큼 평행이동을 해도 대칭의 중심의 기준으로서는 얘이 점이랑 여기는 원이기 때문에 여기서까지 길이가 같지. 요 점을 대칭을 그대로 시키면 요 점이랑 요 점은 길이가 같은 요런 형태니까 원위의 교점이면 서로 대칭 관계 있다라고 볼수 있지 않겠나라는. 얘가 요 그림이 유리함수가 원점에서 대칭인데 얘를 평행이동을 시켜서 2,3까지 평행이동을 했다고 치면 이 유리함수는 2,3에서 대칭 관계 있을까요? 얘이 점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유리함수 위에 어떤 점으로 가겠지. 그 점은 대칭 관계에 있다라는 말은 얘랑 얘랑 길이가 같다라는 의미도 내포할 테고, 원을 그리게 되면 반지름처럼 원과 만나게 되는 그두 점이 서로 중심에 대해서 대칭의 관계에 있는 두 점일 것이다라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중심에 대해서 대칭, 유리함수 성질에 의해서 대칭의 중심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또 다른 유리함수 위에 점으로 갈 거고, 얘가 길이가 같다라는 말은 얘를 원으로, 반지름을 하는 원으로 그려보면 원과 만나는 교점이 바로 대칭점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게, 요 x좌표를 x1이라고 하고, 여기 x좌표를 x2라고 하면, x1, x2의 중점이 2다. x1, x2의 중점이 2에요. 넘기니까, x1, x2, 4다. 여기 x좌표를 x3이라고 하고 여기 x좌표를 x4라고 하면 얘랑 얘의 중점이 2가 될 것이다.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2분의 x의 3 그래서 요거 두개더 하세요. 답은 8.